싸이월드 세대죠, 그쵸? 저는 제 노래 되게 많이 해요. 아, 저 제 노래만 듣거든요. 그래서 통화 연결음이 아, 그때 아, 진짜 좀 최고의 루키상까지 받을 네, 또 원더걸스의 텔미가 이제 완전 유행했을 때 통화 연결음으로 저희가 데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무조건 BGM으로 했고 그리고 다른 BGM 뭘 했지? 기억이 잘 안 나. 너무 가물가물해. 인트로만 들어도 이제 그런 BGM들은 그죠. 그래서 저희를 불러주셨나 싶어요.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죠. 나가야죠. 스케줄만 된다면 나가야 되고 사실 그러니까 슈가맨에서 왜 이렇게 안 불러주시? 우리 부를 때가 되지 않았나? 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시구나 유누님께서. 그래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. 못 잤죠. 진짜. 사실 유재석님을 진짜 15년 넘게 활동을 했는데 처음 뵌 거거든요. 그래서 언제 뵐 수 있을까. TV로만 보니까 정말 방송에서 보던 사람이 막 앞에 있으니까 너무 떨리고 그 생각에 진짜 좀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. 명명무한이에서 써니울 친구들이랑 함께 할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배우 김은영으로서의 활약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